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5강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포인터의 산술 연산, 포인터 아리스매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산술 연산을 통해서 포인터로 배열의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그리고 다차원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레이인데 2차원 배열이죠. 3, 그리고 5, 3 by 5짜리 2차원 배열 하나 잡아왔고요. 그 원소 값을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이 2차원 배열의 원소를 포인터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인티저의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인티저의 포인터를 하나 잡아보고요. 그리고 어레이 이름이 주소라 그랬으니까 이 이름으로 그 어레이를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ARR이라는 배열이 있는 거고요. 전체 크기는 15가 되겠죠? 3 by 5니까. 자, 그 다음에 PARR이라는 녀석이 여기를 가리키도록 한 거죠. 이게 만약 100번이었다면 100번을 가리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레이의 1, 그리고 3, 1번 행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어레이는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그 다음에 우리도 포인터를 쓸 때도 어레이처럼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앞선 영상에서는 번역을 해줬다 그랬죠. 1차원 배열이긴 했지만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앞서 같이 일행의 3열을 접근하도록 한번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은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포인터를 보면은 요만큼은 여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찾아가는 거죠. 포인터니까. 그러니까 값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또 배열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보니까, 아, 이 녀석은 포인터 타입이 아니야, 라고는 에러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포인터로 다차원 배열에는 접근을 할수 없나? 라는 의문이 드시죠? 우리가 1차원 배열은 잘 접근을 할수 있었는데, 그럼 포인터로 다차원 배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제실 겁니다.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포인터 산술연산 이야기를 했었고, 아, 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녀석을 벌써 떠올리고 계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포인터로 배열을 접근하려면, 다차원 배열을 접근하려면은, 그 배열이라는 녀석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녀석이 메모리 속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리 속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메모리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저장된 형태 또는 순서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 포인트 배열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다차원 배열의 원소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 하면 가장 하위 차원부터 순차적으로 나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 메모리라는 것은 메모리는 1차원입니다. 메모리라는 건 1차원이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다차원 배열은 또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라는 약속이 필요할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레이아웃, 어레이의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2차원 배열 앞서 봤던 것처럼 3 by 5 2차원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하위 차원이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 먼저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A의 첫 번째 행은 0번 행이니까 0번 행에 얘를 먼저 쭉 나열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0번에 0, 1, 2, 3, 4번을 쭉 나열을 했죠. 자, 최하위 차원을 나열했으면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로 바뀌고 또 0, 1, 2, 3, 4번이 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나열했으니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2로 바뀐 다음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일 낮은 차원부터 나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이게 이해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얘는 3개짜리 배열인데 그 안에 있는 게 5개짜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5개짜리가 3개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3개짜리 배열인데 그 안에 있는 원소는 5개야. 그러니까 5개를 3개 배치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녀석을 차례차례 나열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차원 배열의 메모리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 전체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 있게 되고요. 그 상위 차원,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차원 또는 행이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의 이름은 각 행의 시작 위치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다차원 배열에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되는가, 그리고 다차원 배열일 때 각각의 배열의 이름과 최하위 차원을 제외한 앞 차원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해보았고요. 자, 3차원으로 넘어가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생기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가장 하위 차원부터 나열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 0, 이게 세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 1번째 차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 하위 차원이니까 1번 1차원부터 쭉 나열을 할게요. 우선 0x0에 대해서, 1차원에 대해서 4개를 쭉 나열을 하고요. 자, 얘가 다 나열했으니까 2차원으로 넘어와서 얘가 1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4개를 나열을 하고, 자,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얘는 2개죠. 2개를 다 했으니까 그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1이 증가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위에 이 2개가 나열이 된 후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레이아웃이 잡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게 헷갈리면은 3개짜리 배열인데 그 안에 8개가 들어있어겠죠. 2 곱하기 4니까 8개가 들어있어. 그럼 8개 공간을 3개를 먼저 잡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네요. 8개. 자, 그리고 그 안을 보면은 또 2개가 있는데 각각이 4개야 해서 4개 잡고, 또 그 안을 봤더니 이번엔 4개가 있어 라고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차원 배열이 메모리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가, 그 규칙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편하신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진 않을 거고요. 자, 우선 이 2차원 예제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차원 여기는 한번 직접 채워보시면은, 아, 메모리 속에 데이터가 이렇게, 어레이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메모리 속에 배열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레이아웃을, 메모리 레이아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산술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2차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2차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2차원 배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앞에 차원을, 상위 차원을 행이라고 해보고 하위 차원을 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행이 3개고 그 안에 열이 4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열의 길이는 좀, 얘는 4가 되겠네요. 아, 5네요. 죄송해요.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2x3을 찾아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P, A, R을 사용한다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술 연산으로 메모리를 이제 이동하는 점을 배웠었죠. 메모 포인트에 대한 산술 연산을 배웠죠. 그러면은 이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보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가 열 개고 열세 개네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있으면 여기에 13을 더해주면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세지 않고 우리가 일정 규칙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자, 우선 여기를 보도록 하죠. 특정 로, 이게 번호라고 생각해 보고요. 로에 대한 컬럼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로우를 찾아가야겠죠. 예를 들면 2번 행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를 우선 찾아와야 될 거예요. 자, 여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몇 칸을 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자, 행이니까 자, 한 열이 한 행의 열이 몇 개인지를 먼저 알면 되죠. 이게 우리가 5개였죠. 5개 뛰면은 다음 행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2번 행으로 이동을 하려면 두 번 뛰어야 되네요. 곱하기 2 해주면은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은 찾아왔으니까 이제 얘는 빼고 얘를 찾아가면 되겠죠. 컬럼을 찾아가면 될 겁니다. 자, 만약 3이라면 아, 3번이니까 3번 뛰면 되겠구나. 1번, 2번, 3번 뛰면 되겠구나 하니까 플러스 3만큼 더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자, 두 번째 행을 찾아가는데 그 행의 안에 있는 열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곱하기 5 해주고 그 다음에 행을 찾아갔으니까 10을 찾아가면 되죠. 3을 더해주면 되죠. 자, 그것을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자, 시작 주소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일단 행을 찾아가는 부분, 행 찾자 기가 이 앞에 부분이죠. 찾아가는 방법은 내 행번호에다가 그 행 안에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곱해주면은 행을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자, 행을 찾아간 후에는 이 다음에 열을 찾아가면 되죠. 자, 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개수, 이 열의 크기, 이 컬럼의 크기 아, 여기네요. 얘 개수만큼만 더해주면 되죠. 이만큼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규칙을 발견하기 굉장히 쉽고요. 직접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포인터 변수에다가 A의 값으로 이 녀석을 초기화한다면 얘를 가지고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갈 수 있겠죠. 다차원 배열에서도 포인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 본 거고요. 2차원 배열이 있어서 원소를 초기화를 해봤고요. 초기화 방법은 노우에다가 10을 곱한 거에다가 컬럼의 번호를 넣는 식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트, 포인터를 잡았고요. 배열의 주소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행의 세 번째 원소를 출력을 해보고요. 포인터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행의 번호가 자, 1번이고 그 안에 열의 개수가 5개니까 1 곱하기 5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의 번호 3을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실제로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출력을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1행에 3열 13번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통해서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찾아가는 걸 한번 해봤으니까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가 이제 심볼릭 컨스턴트로만 조금 바꾸었고요. PARR의 array에 주소값을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행렬을 모든 행렬을 다 출력 그 2차원 배열 출력을 할 거니까 모든 행과 모든 열을 찾아가면 되고요.
우리가 앞서 했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어레이 포인터에다가 행의 번호 곱하기 컬럼 그 안에 컬럼 행 열이 몇 개인지 사이즈를 곱해주고 원하는 컬럼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번호를 더해줘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렬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직접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서 이 아래 녀석을 보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로 배열을 다루는 법에 좀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한번 접근해 봤고요. 자, 2차원 했으니까 3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자, 3차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X차원, Y차원, G차원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보시면은 이칠 때 이제 메모리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일단 큰 게 두 개가 있죠. 큰 게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세 개가 있네요. 행이 Y 차원의 데이터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X 차원의 데이터가 다섯 개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 메모리 레이아웃을 이제 이해를 하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녀석이 메모리상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쭉 일렬로 돼 있는 거죠. 일렬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보기 쉽게 바꾸면 다음처럼 생긴 겁니다. 메모리는 1차원이니까 원래는 1차원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이 3차원에서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숫자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원소를 찾아가는 걸로. 자, 일단 우리가 상위 차원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G 차원에서 첫 번째 녀석을 찾아가 볼게요. 여기를 찾아오고 싶은 거죠. 여기를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몇 칸을 띄워야 되는지를 보면 되죠. 자, 보면은 이만큼을 띄워야 되네요. 자, 이게 잘 보면은 이게 그 Y 차원의 크기 그리고 X 차원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A의 3 곱하기 5가 이만큼을 뛰는데 이 현재 G의 번호가 1이니까 1만큼 점프하면 될 거예요. 얘가 만약 2였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점프하면 여기를 찾아올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찾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얘를 빼고 이제 2차원처럼 생각을 하면은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되죠. 자, 앞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우선 그 이번엔 요 안에서 아 요원이긴 해. 요 안에서 요기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번 행 Y 차원을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 Y 차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X 차원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5를 곱해주면은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차원을 찾아가는 거는 세 칸만큼 그대로 더해서 찾아가주면 되겠죠. 그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자,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죠. 자, 주소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우선 우리가 원하는 G 차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기가 틀렸네요. X 차원만큼 크기를 점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개 곱한 크기만큼 이렇게 점프를 해주는 부분이 이 녀석이고요. 그 아래 차원은 이제 요 2차원 했던 앞과 같은 규칙으로 Y 번째 차원을 찾아가는데 X 차원의 크기만큼 점프를 해주고 이렇게 또 점프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찾아가주는 걸 더해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과 같은 것과 같이 우리가 적은 것과 똑같이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차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 레이아웃이라는 걸 이해하고 오면은 이 3차원에서도 이 포인터 주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듣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반드시 본인의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지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앞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이제 다차원 배열과 메모리 주소에 대한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배열의 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메모리 주소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쉽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위 차원의 이름은 해당 차원 데이터가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도 주소고, 얘는 배열 전체가 시작한 주소고요. 이 녀석은 이 행이 시작한 주소, 이 녀석은 이 행이 시작한 주소, 이 녀석은 이 행이 시작한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여기까지도 주소고요. 여기까지도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A에 0에 1에 만약에 1이라면은 네. 1에 1은 여기네요. 여기를 찾아오는 주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하위 차원을 제외하고는 다 주소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예제는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행만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함수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특정 행만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는 앞서 봤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생각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게요. 우선 이 함수는 어떤 1차원 배열을 받아서 그 길이가 랭인 만큼 배열을 받아서 그 녀석을 다 더한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여기는 초기화 해주는 거죠. 초기화 해주는 거 그냥 쭉 하나씩 늘리면 초기화 해준 거예요. 초기화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내가 행을 하나씩 넘기면서 각 행에 이제 원소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sum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무엇을 넘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이 앞에 차원의 이름, 여기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0은 여기 이 행을 가리키는 거고, 데이터 1은 이두 번째 행을 가리키는 거고, 얘네도 다 주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주소를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각 행이 시작한 주소를 넘겨주고 그 행의 길이를 넘겨주면은 그게 1차원 배열처럼 취급이 돼서 이 함수에서 그 합을 다 더해서 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다음처럼 이거 이제 배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들의 각 행의 합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얘를 다 더하면 12고, 다 더하면 35, 다 더하면 60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차원 배열에서 그 메모, 각 배열의 이름, 그리고 상위 차원의 이름이 가시는 게 주소다. 어디? 그 행이나 열을 가리키는 주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어서 어떤 함수로 전달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고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에서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로 다차원 배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리고 이게 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런 걸 알아야 되나 라는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냥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했으면 배열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생기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짠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만 돌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는 파일로부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저희가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1년에 그냥 바이트들이에요. 1년에 바이트들의 집합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우리가 어레이가 아니죠. 어레이면 좋겠지만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바이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글이 쭉써 있는 거예요. 글이 쭉써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녀석들을 다루려면은 우리가 포인터 같은 걸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주로 합니다. 또는 저희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걸할 때도 얘네는 어레이 형태가 아니라 그냥 메모리상의 일련의 바이트 집합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우리가 포인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포인터에 대한 산술 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어떤 산술 연산을 함으로써 그 위치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겼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것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그 형태는 알고 있겠지만 그 형태를 알고 있더라도 이게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레이로 접근을 하긴 힘듭니다. 어레이가 아니라 포인터와 산술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아직은 그런 걸 만나지 못하셨겠지만 조금 더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좀 상위에 대한 뭐 고급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일단 모든 데이터는 일련의 바이트 집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그냥 바이트들의 집합이 데이터가 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 시작 주소와 데이터 형태 정보, 저희가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일종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정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포인터와 포인터 산술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배열이 메모리 속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그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그걸 이해를 통해서 포인터를 통해서 다차원 배열의 원하는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좀더 확장하면은 어떤 일련의 바이트 집합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까지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는 것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